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양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네. 요나서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요나 하면은 가장 뭐가 떠오르죠? 뭐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테고 또 큰 물고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 정말 어찌 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죠. 네, 현실성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단순한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신중하게 살펴보면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얼마나 절묘하고 또 정교하게 짜인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묘하고 정교하게 짜인 이 문학작품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이 중심 주제가 요나서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낼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책임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극단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종교적인 교만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런 거죠. 자신들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교만함을 그런 신념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교만한 신념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또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네,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니느웨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경고를 외치라는 그 말씀에는 니느웨가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겠죠.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경고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당장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아수르죠. 아수르가 어떤 도시였나요? 그 당시 이 고대 도시, 고대 나라 중에서 아수르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전쟁일기 같은 이 자료를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으면은 두 다리하고 한쪽 팔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두 다리하고 한쪽 팔을 잘라냈는데 나머지 한쪽 팔을 살려둔 이유는 한쪽 팔 자르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적군의 그 한쪽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쪽 팔을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한쪽 팔을 잡으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들 전쟁에서 졌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쪽 팔은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그들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그렇게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죠. 바로 이렇게 너무나도 잔인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는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아수르 제국을 부르는 명칭이 테러 국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예후 왕 통치 기간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위협했으며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와 또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소위 테러 국가인 이 아수르의 만행을 선지자 요나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과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여서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만행을 요나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증오하는 것은, 그 나라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거예요. 또 자신보다도 앞섰던 선지자가 나옴이 있었는데 나옴 선지자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자신보다 앞선 선지자인 나옴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테러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경고를 외쳐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원수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애국자이고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느껴졌을까요?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임무와 또 그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어떠한 그런 합당할 근거, 정당할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합당화할, 그 명령을 정당화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어찌 보면 비극적이죠. 어찌 보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두 번이나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서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회피,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달아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에 오늘 우린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달아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 두 형제 중에 탕자인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받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도망가서 모든 가르침을,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달아났죠. 자, 그런데 반면에 형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했지만 탕자인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동생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형은 아버지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 또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은 다 거짓이었고 오히려 그런 거짓된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이 감정적인 부채감을 안겨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두 아들은 모두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신뢰하지 않았고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아버지를 피해 달아날 방법을 찾으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께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피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탕자인 동생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탕자인 동생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피해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형과 같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나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이 진짜인지 진심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있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요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나름 순종하며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복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형과 같은 태도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지금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나름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니까,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가짜 하나님 뿐이고 그런 신앙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태도는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의 태도가 이 거짓된 믿음과 순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러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자신의 그 신념대로 아수르에게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니까 격분하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감히 이런 태도로 지금 요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격분하였습니다. 그러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또 그런 우리를 자비로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서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 요나를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한 걸음 달아나면 두 걸음 앞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를 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의 마음이 들더라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의심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되는 오늘 하루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의심보다는 하나님의 신뢰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을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요나와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내 마음의 그런 영적인 고만함이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과 또 그 우리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 걸음 피해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두 걸음 앞서서 나를 기다리시고 날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마음이 내 안에 쌓여서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그 의심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여서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 그런 의심과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순종이 그런 자꾸만 내 안에 가식과 이선이 내 안에 나를 만들어갈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그런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심보다는 하나님의 신뢰로 가득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